아버지에 대한 상속 포기 후 할아버지에 대한 대습 상속을 받을 시에 아버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아, 이거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빚밖에 없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대습 상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상속 순위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받는 건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손자인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대습상속인의 지위라서 할아버지의 그 상속분을 내가 받는 거지, 그게 아버지한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속 포기는 상속 포기인 것이고 대습상속은 별개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언뜻 생각하기에. 근데 이게 요런 사안에서는 대습상속에서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일이긴 하는데요. 보통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아들도 재산이 일부는 있어서 그 손자까지 갈때 아버지 것도 상속을 받고 할아버지 것도 받고 보통 이러는데, 할아버지는 재산인데 아버지는 빚밖에 없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제가 처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것은 상속 포기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고요. 할아버지에 대한 것은 대습 상속인으로서 받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냥 그대로 받는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서 상속을 받고 그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빠지는 거예요, 상속 순위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거 상속 포기 후 끝나버렸으면 할아버지 거 그냥 내가 받고 그건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네.